지금까지 이런 식당은 없었다. 비주얼에 한 번, 맛에 두 번 반에 우와가 절로 터져나온다는 우아한 식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우아한 식당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우와, 입구부터 벌써 손님들로 꽉꽉 들어찼는데요. 다들 뭘 그렇게 드시나 봤더니, 아니 이건 국수 아닌가요? 한 젓가락 크게 먹으면, 어머 이 소리 참을 수 없죠? 대체 어떤 맛이길래 다들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녹이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몸이 원해요, 그냥. 강원도에서 먹자마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수도 그냥 국수가 아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메밀맛국수. 여기에 속 풀리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면을 돌돌 말아주었다면 맛을 더할 양념도 넣어 위아래 골고루 잘 비벼주고요. 폭풍면치기를 부르는 맛국수 완성입니다. 잠깐! 담백한 메밀면에 쫄깃한 수육이 빠질 수 없겠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환상궁합! 오늘의 우아한 메뉴, 메밀맛국수와 수육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밥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분주하게 동치미 국물부터 붓는 손님들.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비빔막국수를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좋아요, 한방. 이것이 바로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맞춤형 막국수. 같은 양념이라도 동치미 국물 양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온몸을 휘감는 시원함은 물론 쫄깃한 면발로 식욕까지 단숨에 사로잡는다죠? 침샘 자극하는 빛깔에 한번 반하고 코끝에 감도는 구수한 메밀향에 또 한번 반하는 순간. 어머머머, 저도 한 입만요! 새콤해! 맵다기보다는 새콤한 게 더 커서 여름에 진짜 먹기 좋고. 이번 여름의 끝은 막국수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 동치미 워터파크 개장입니다! 여름 내내 쌓인 더위를 개운하게 날려줄 동치미 국물이 향긋한 메밀면과 만났습니다. 내가 면을 당기는지 면이 나를 당기는지 모를 정도로 면발에 사로잡힌 손님들. 맛이 어때요? 침이 고이는 동치미 국물은 또 어떻고요? 이제 똥이 물렸거나 하겠네요. 어깨 속까지 시원합니다.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육수. 옛날에 할머니들이 왜 전국에서 꺼내온 동치미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더 맛있어요. 인기 만점 동치미 그 비법을 알아볼까요? 외할머니의 손맛 그대로 부모님을 거쳐 2대째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장 부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동치미 만드는 방법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어머, 이건 어떤 무예요? 잘생긴 무?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햇무를 쓰고요. 이제 평소에는 월동무, 제주 월동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무 쓰시네요. 힘쓰는 일은 남편 담당! 무를 동강동강 썰어서 그 위로 천일염을 듬뿍! 그렇게 반나절 정도 진득하게 절여준 다음 무를 소분한 뒤 양파와 마늘, 생강도 비율에 맞게 투하! 마지막으로 재료들이 잠기도록 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때 물을 아주 빈틈없이 꽉 차게 붓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물을 조금만 덜 부어도 이 공기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속 깊은 곳까지 개운한 국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2주 동안 상온에서 잘 숙성된 동치미입니다. 와, 딱 열자마자 새콤한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그쵸? 한번 드셔보실래요? 거부를 모르는 우리 담당 PD! 어때요? 제가 원래 동치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달거나 또 너무 시거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딱 그 깔끔한 맛만 있어요. 그냥 그 시원한 맛? 상온 숙성을 마친 동치미는 냉각기로 입수! 이번엔 저온 숙성을 통해
사박사박한 살얼음 상태의 온도로 항상 유지한다고 합니다. 주문하신 것도 나오셨어요. 우와, 맛있겠다. 동치미. 자, 이어서 비주얼은 물론 입맛까지 막강하게 끌어올려줄 새빨간 양념. 새콤하면서도 매콤하게 유혹하는데요. 홀린 듯 빨아들이는 면치기 스킬. 정말 맛있겠어요. 한 젓가락 하자마자 면을 마시게 된다나요? 양념이 다른 데는 밋밋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좀 강하다. 조금? 예,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막국수 오면은 김을 많이 뿌려서 모자린 맛을 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손님들 홀린 막국수 양념의 비법. 기본적으로 매콤 짭짤한 맛을 위해서 고춧가루와 간장을 듬뿍. 어허,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이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채소를 갈아넣습니다. 어? 설마 양념에 넣으실 건가요? 갈아서요? 너무 파릇파릇한데? 레알리 때부터 내려오는 그 레시피를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칼로 다 다졌었는데 지금 여기 기계 힘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재료들도 갈아서 섞어주면 천연 감칠맛을 내는 건 물론 건강에도 좋겠죠? 채소들이 자극적인 매운맛을 잡아 부드러우면서도 속이 편안한 양념이 된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랑 저희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그 강원도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막국수를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메밀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다른 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막국수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강원도에서 사셨던 외할머니. 그 손맛이 그리웠던 부모님께서 레시피를 이어받아 막국수집을 시작하셨다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레 요리의 꿈을 키웠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저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작은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식당 일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고 그냥 약간 숙명처럼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조인장. 이제는 3대째 내려오는 손맛을 지켜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 맛의 기본이 되는 메밀 역시 동평에서 자란 메밀로 반죽까지 직접 하고 있다는데요. 이야. 반죽을 눌러 뽑을 때도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요? 이렇게 잘 된 반죽은 쉽게 끊어지면 안 돼요. 차기가 있게 잘 들어가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늘 해주셨던 정성어린 메밀막국수 한 그릇. 삼삼오오 모여 나누었던 즐거움과 속이 편안해 부담이 없는 그 맛을 이제는 늘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싶답니다. 매번 일일이 작업하는 게 번거롭더라도 오랜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 과정 하나하나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내공과 노력이 응축된 메밀막국수. 동치미 메밀막국수에 이어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요. 사장님, 여기 열무국수 3개. 아, 열무막국수 여기 3개 주세요. 사장님, 열무 얼마나 먹어요? 우와, 맛있겠다. 동치미 말고 열무국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아삭아삭한 열무와 얼갈이 매력에 빠질 와. 시간. 와. 담백한 메밀면과 새콤한 식감을 자랑하는 열무 얼갈이의 원더풀한 조합입니다. 원더풀 맞네. 아삭아삭. 나오는 순간 일제히 빨려들어가는 면발 행렬. 아우, 이 소리까지 맛있는 막국수. 고수의 감칠맛 최강의 국물은 식욕까지 휘어잡으니 조금씩 먹어서는 성에 안 찬다나요? 곧바로 그릇째 들이켜는 손님들. 이렇게 드셔야죠. 아우, 역시 시원합니다. 최고. 아, 열무랑 환상 조합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시원해요. 열무가 텁텁할 수도 있는데 개운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열무 얼거리 막국수의 비밀을 찾아서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열무랑 얼갈이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열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씁쓸한 맛이 나고
또 얼갈이 같은 경우에는 배춧가다 보니까 달달하거든요. 또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같이 비법이네요. 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열무와 얼갈이 위로 소금을 탈탈탈 4시간 정도 절여준 다음 마늘을 비롯해 생강, 양파 등을 믹서기에 굵게 갈아 밀가루, 풀과 물을 한 대 섞어서 열무와 얼갈이 위로 듬뿍 부어줍니다. 이대로 완성인가 했더니 어? 이건 또 뭔가요? 이게 바로 저희 열무 얼갈이 김치에 들어가는 비법 재료입니다. 하여튼 모를 듯한 비법 재료! 그 정체는 바로? 우선 고추로 만든 고추씨인데요. 이 고추씨를 넣으면 열무 얼갈이 김치가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면서 시원한 맛을 내줍니다. 12시간 동안 이제 상온에서 숙성한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서 5일 이상 있어야 저희가 손님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고추씨로 숙성해 열무와 얼갈이 자체에도 알싸함이 밴다는데요. 동치미 국물과 함께라면 깊은 풍미도 더욱. 맛국수의 매력이 흠뻑 쬐다면 이젠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병기를 만나봐야겠죠? 진짜 지금 보이네요. 오, 수육. 오. 그럼요, 수육 빠지면 안 돼요.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담백한 메밀 맛국수와 쫄깃한 수육이 만나면 치아마저 행복해져 쫀득한 블루스를 추게 된다나요? 고기랑 이것만 따로 먹으면 안 되고 면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양념에 차박하게 적신 면발과 수육 한 점을 동시에 꼬린! 열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 이렇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셔야지 진짜 최고로 맛있어요. 오, 그럴 것 같아요. 먹는 순간 입안에 새콤하게 퍼지는 상큼함과 촉촉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제가 좀 빈거 약해서 냄새 나오는 거 못 먹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잡내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집에서 내가 삶은 거 같으면 이거 여기 앞에 맛있어. 반접시 시킨 거 후회해요. 그냥 웬만한 볶음집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는 점성과 야들야들한 촉감의 결정체. 자, 이번엔 수육의 비결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고기를 사용하시나요? 국내산 1등급 암태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고기에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 각종 채소와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줍니다. 사장님, 이제 이거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 아니요. 저희 집만의 비법이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우와, 과연 어떤 비법일까요? 조심스레 가져온 항아리를 여는 순간 장인가요? 웬 거무스름한 재료가 있네요. 사장님, 이거 검은 게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요거를 수육에 넣어야 고기 잡내도 없어지고 풍미도 더 살아나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색이 너무 진한데? 주인장만의 특제 수육에 꼭 들어간다는 이 재료. 된장 넣잖아요.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는데요. 까만데? 왜 까맣지? 신중하게 들어 냄새도 맡아보고 조심스레 맛도 보며 정답을 유추해봅니다. 어때요? 달라지겠죠? 손맛은 조금 쌉싸름한데 약간 달콤한 맛. 그 쌈장 맛에서 좀 더 깊은 맛, 오래된 맛. 고추장 같기도 하고 된장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검은 재료의 정체, 정답은 과연? 이게 바로 강원도식 막장인데요. 막장. 저희 어머님께서 강원도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숙성시킨 막장을 저희한테 직접 보내주시고 있어요. 색깔이... 이게 강원도에서 직접 담아 먹는 막장이에요. 이걸로 고기를 삶으면은 절대로 잡내가 안 납니다. 저희가 맞춘 줄 알았는데. 맛있게 드세요. 된장이나 춘장이 아니었군요. 오랜 숙성기간을 거쳐 맛도 더 진해진 막장. 막장으로 냄새는 잡고 풍미는 끌어올려! 더 달큰해진 수육의 탐스러운 자태! 부드러움 속 탱글탱글한 육질에 군침이 좔좔좔! 메밀 막국수 위에 살포시 올려주면 담백, 코소, 달달, 삼박자를 갖추어 결국 폭주하고 만다는 식욕기관처! 호르르 빨아들이는 순간 눈앞에 향기로운 메밀밭이 펼쳐지고요. 쫄깃하게 달라붙는 수육에 함께 착 달라붙고 싶을 지경이랍니다. 막국수를 좋아해서 다른 데도 다니는데 막국수집이 이만한 데가 없어요. 많이 먹어. 그냥 한 그릇 더 먹어야 맛있어요. 세대 불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우아한 메뉴. 아우, 맛있어요. 막막하고 짜증나는 여름. 국수 한 그릇으로.
시원하니 날려주세요. 네,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쭉. 막상 먹어보니 국 수밖에 없더라. 수. 수퍼노바 최고입니다. 3대 전통의 손맛으로 깊은 매력을 선사한 오늘의 우아한 메뉴. 메밀 막국수와 막장 수육이었습니다.